오라면 오고 말 잘 듣네. 도도한 장세진은 도대체 어디 갔지? 우리 회사를 왜 하기로 한 거야? 설마 나에 대한 복수야? 나 너한테 관심 없다니까. 관심 없는 여자한테 아까운 에너지 들어가면서 복수 같은 걸 왜 하냐? 거짓말하지 마. 너잖아. 나라니? 뭐가? 장세진을 믿지 마시오. 널 믿지 말라고? 나 어차피 너 안 믿는데? 회장님한테 투서한 건 너 아니야? 누가 회장한테 장세진을 믿지 말라고 투서했어? 너 잘못되길 바라는 사람이 나 하나가 아니구나. 너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내가 잘못되길 바라는 건데, 어차피 너도 오연두 만나다가 나랑 바람핀 거잖아. 그래도 나는 김준하를 믿지 마라, 이런 웃기는 메시지는 안 받아. 넌 도대체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그딴 게 나오냐? 정말 너 아니야? 나 같으면 그런 촌스러운 문구 말고 내 차 블랙박스 영상을 첨부했겠지. 그럼 나 왜 불렀어? 궁금한 게 생겨서? 뭐? 오연두 아이 말이야. 넌 뭘 보고 내가 오연두 애아빠라고 생각했어? 네 성격에 근거 없이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야? 태경이가 나한테 쇼윈도 부부로 살자고 했었어. 그런데? 태경이 알 가졌다면서 내 결혼식 망친 오연두도 3개월 뒤면 태경이랑 끝이라는 거야. 뱃속 아이 아빠가 진짜 태경이라면 3개월 뒤에 끝이라는 게 말이 안 되잖아. 그래서 걔네도 쇼윈도일지 모른다? 내 아이를 데리고? 뭐하러? 나와의 결혼을 피하려고. 그건 공태경 얘기지. 오윤두는 왜? 그것까진 나도 모르겠어. 이거 가면 갈수록 흥미진진해지네. 뭐가 흥미진진해? 네가 애 아빠도 아닌데. 혹시 모르잖아. 궁금한 건 못 참아서 말이야. 아 맞다. 인생 참 아이러니해. 내가 버린 오연두는 행복해 보이고, 날 버린 넌 불행하고. 너라도 불행해줘서 고맙다. 갈게.